감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감나무가 요즘도 가끔 올라가 보면 감이 막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굉장히 많이 열려가지고 한 7,800개 정도 열릴 때가 있습니다. 감나무에 기분이 너무 좋아요. 서울에서만 산 저는 너무 신기합니다. 저 나무가 하나 저기 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이죠. 겨울에 다 이렇게 이파리도 하나 없던 게 갑자기 그냥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면 감이 그냥 저 조그만 나무 하나에 7,800개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좀 있으면 또 이제 한 개씩 따가지고 식사할 때한 개씩 먹잖아요. 그 나무에 감나무에 뭐가 열려야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열매가 열려야죠. 근데 어느 날은 어느 해는 잘안 열려요. 열매가 그래서 이 열매 나무 이 유실수들도 쉴 때가 있답니다. 한 해는 잘안될 때가 있다 그러죠. 그다음에 또 쉬었다가 많이 열리고. 몇년 전에는 문경에 한번 갔었는데 구역장님들하고 문경에 가니까 사과가 그렇게 유명하더라고요. 사과를 먹어봤는데 문경 사과가 참 맛있습니다. 근데 그 사과도 사과나무가 별로 크지가 않더라고요. 별로 크지가 않은데 엄청나게 많은 사과가 거기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과수원하는 분들이 유실수를 잔뜩 나무 심어놨는데 아무리 가도 이파리만 무성하게 열리고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오늘 여기 이 열매 맺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고 제자들과 함께 일찍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침을 걸으셨는지 몹시 시장하셨습니다. 아, 배가 고프셨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배가 고프십니까? 지금 설교하고 들어가면 무지장 배고픕니다. 새벽에. 그래서 이 새벽기도 끝나가서 먹는 밥이 제일 꿀맛이에요. 제일 꿀맛. 가서 탁 그러면 커피 한잔촥 마시면 새벽 6시에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자 시장하셨는지 무화과나무를 이렇게 가시면서 보시는데 무화과나무 열매를 딱 드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화과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멀리서 볼때 보니까 잎이 굉장히 무성한 거예요. 큰 무화과나무가 말이죠. 겉으로 볼 때는 열매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까 놀랍게도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열매가. 열매 없는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열매를 구하러 갔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이게 무화과나무 얘기하려고 우리한테 얘기한 게 아니겠죠? 여기 무화과나무는 이제 그 당시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유대교, 겉만 화려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유대교를 1차적으로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구하세요, 여러분. 인격의 열매,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 오늘 특별히 본문 문맥만 좁히면 믿음과 기도의 열매입니다. 믿음과 기도 합치면은 믿음의 기도의 열매.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 문맥으로 넓히면 인격의 열매도 여기에 들어가고 영적인 열매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열매를 구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런데 오늘 예수님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우리를 찾아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신앙생활을 몇년 했는데 이렇게 열매가 없냐? 그렇게 책망할 수가 있어요. 열매가 없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말랐다는 것이 말라 죽었다는 것이 오늘 여기 이야기고 우리에게는 상당히 두려운 말씀으로 이 말씀이 다가옵니다. 자, 한편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구한다는 그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무화과나무는 누구로 상징한다 그랬어요? 1차적으로 유대교. 그 당시에 유대교, 유대교를 보세요. 유대교는 굉장히 겉으로 볼때 화려한 종교입니다. 웅장한 성전이 있습니다. 지금 40몇 년 동안 성전이 지어지고 있어요. 웅장한 성전이 있습니다. 화려한 종교 의식이 거기에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제사가 매일 드려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3시만 되면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구제도 하고 엄청난 것 같아요.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잎만 무성한 나무입니다. 잎만 무성한 나무. 열매가 없습니다.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응답의 열매가 없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열매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했지만은 자기 자신에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없고 3시에 성전에서 종을 치면은 시장에 와서 왔다 갔다 하다가 3시에는 다 기도하거든요. 3시에 시장에서 보면은 전부 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손을 들고 하늘에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땐 다 경건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은 3시 5분 전에면 다 집에서 나와요. 그래서 성전에서 3시에 나팔을 불면은 다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하는 일을 놓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여러분 저 6시에 국기 내리면 지나가다가 애국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 어떻게 해요? 다 멈춰서 가지고 국기에 대해 경례를 하고 이렇게. 불과 얼마 전까지 그랬는지 다 없어졌대요. 보니까. 왜 없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3시면 다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어요. 하나님을 찾거나 뭐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여기 뜨면 엄청난 능력을 체험하고 그런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에게 자기가 누구예요? 존경받는 종교인이니까 나가 있다가 3시만 딱 뜨면 탁 손 들고 기도해요. 그 외식하는 기도라고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기도는 이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해야지. 사람들에게 자기 신앙심을 보이려고 그게 무슨 기도냐? 그 외식하지 말고 기도할 때는 네 골방에 들어가라 기도하라. 그게 대표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가 진실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신앙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믿음이 생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죠?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막 그래서 전도의 열매, 믿음의 열매, 인격과 신앙의 열매가 막 주렁주렁 열려야 되는데 그런 거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 앞에 자기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잎이 무성해요. 그런데 가까이 하나님이 찾아가 보면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그게 유대교예요. 근데 그게 유대교만의 모습이냐 이거예요. 유대교가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데 무슨 유대교 비판하려고 성경 말씀이 그걸 기록했겠어요? 앞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형식화되고 그죠? 예배에도 감동도 없습니다. 기도에도 확신도 없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눈물도 나지 않습니다. 그냥 다 형식은 있지만 이쁜 무성하지만 실제 알맹이는 없는 거예요. 알맹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뭘 요구하시냐면은 알맹이를 원하세요. 이파리 소용없어요. 감나무에는 감이 열려야죠.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려야죠. 배나무에는 뭐 열려야 돼요? 배가 주렁주렁 열려야지 이파리만 주렁주렁 매달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좁혀보면은 이 열매는 믿음과 기도의 열매예요. 믿음과 기도의 열매. 그러나 마태복음 전체로 확장시키면은 산상설교부터 보면은 우리의 인격의 열매가 굉장히 마태복음에서 강조됩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품성이 변화돼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그 예수님의 품격을 가장 잘 나타낸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의 말씀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온유함이요. 말씀. 오늘 한번 그것만 한번 찾아볼까요? 다른 거 우리가 많이 설교를 했으니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찾아. 4절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기 사랑을 예수님으로 집어넣으면 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품성과 인격이에요. 여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얼마나 매치가 되는지. 얼마나 매치가 되는지. 창모는 오래 참고 내가 오래 참나? 생각해 보세요. 창모는 온유하며 창모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한번 여기다 자기 이름을 집어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라 그랬죠. 신앙생활을 너무 촐랑촐랑 가볍게 하지 말고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자기의 신앙과 인격 열매를 맺혀져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갖춰야 될 그런 인격과 품성에 대한 것이 나와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 부분을 너무나 강조하지 않고 너무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축복받고 뭐 돈 벌고 잘 되고 건강하고 뭐 이런 것만 이야기했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생활과 말씀생활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품성이 이렇게 변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어도 이 인격과 품성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이 부분에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가 뛰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인간성이 훨씬 못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 13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격의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내가 정말 주님 닮은 사람으로 얼마나 변했는지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그 속에서 얼마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이 사랑의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서 여러분 이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는 품성과 인격 여기에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J.F. 알페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포도나무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너는 포도나무인가? 그러면 그렇다고 아니면 아니라고 답하라. 탐스럽게 익은 채 매달려 있는 송이들이 더할 나위 없이 맑은 날에 진상을 고백한다.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한테 가서 너는 포도나무냐? 그렇게 물어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지 어떻게 한다고요? 가을에 이제 지금 포도가 날 때죠, 지금이. 포도 열매가 쫙쫙 열린 거 보면은 우리가 뭐 어떻게 알아요? 아, 이거 포도나무구나. 저기,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이거 무슨 나무인지 잘 모릅니다. 감나무인지, 밤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잘 몰라요, 저도. 여기 어떻게 합니까? 감이 쫙쫙 열린 걸 보고 감나무인지 알아요. 물어보지 않아도. 여러분의 이 인격과 신앙이 이 품성이 훌륭한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 기독교인이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도 여러분의 말하는 것 하나 행동하는 것 하나 여러분의 성품 하나하나를 보고 아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제 이 말씀으로 좀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겠어요. 마태복음 21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죽어버렸어요. 아, 놀랍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서운 무화과 나무인데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말라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라버렸어요. 깜짝 놀라버렸어요. 이상히 여겨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습니까? 어떻게 말랐습니까? 에? 여러분도 깜짝 놀라겠죠. 제가 한마디 딱 했더니 저 무화과 나무가 감나무가 죽어버렸다 그러면 깜짝 놀라겠죠. 어떻게 말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22절 다시 한번 시작.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못 맞춰서 예수님이 저주를 해서 말려 죽임으로 너희가 이런 무화과 나무 같은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 다음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화과 나무 죽었습니까? 하니까 바로 예수님 주제를 바꿔가지고 이 믿음의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 바로 하세요. 예수님께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예수님 한마디 하시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너희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까지 무화과 나무 이거 하나 내가 말했다 말라 죽은 거 그 정도 가지고 뭘 놀라냐?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예?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인간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이까지 그 무화과 나무 이거 하나 말라 죽은 거 이거 갖고 뭘 놀라냐 이거 가지고. 예?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 산더러 명해 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은 그대로 된다. 여러분 말씀대로 믿습니까? 예. 이 말씀이 물렀죠. 우리가 뭐 산으로 절로 날아가라. 설악산 아현동으로 날라오시오. 그런 뭐 날라온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뭐 진짜 뭐 저 한국의 은행에 있는 저 돈 다 우리 집 창고로 날라오시오. 그럼 날라온다 그런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위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까지 무화과 나무 하나 말라준 것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성경 어법상 과장법이라고 하는데 하이퍼볼이라고 해요. 신앙용어로는 이렇게 과장 수사법이에요. 일종의 유대인들의 이 수사법을 통해서 그 믿음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 그까지 무화과 나무 하나 말라 죽은 정도가 아니라 산이 옮겨갈 수도 있는 뭐 정말 옮겨갈 수도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믿음이.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의 기도가 그런 엄청난 여러분 능력이 있다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할 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다른 것보다도. 네? 아니 그까지 무슨 무화과 나무 하나 정도 말라 죽은 것 가지고 깜짝 놀라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송두리째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도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 여러분 건강이나 여러분 경제생활, 가정, 직장, 학교, 여러분 인간관계 모두 뭐 얽히고 설키고 꼬이고 눈물밖에 나지 않는 모든 일들,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모든 일들이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까지 무화과 나무 하나 물러죽은 정도가 아니라 말라죽은 정도가 아니라 이런 일들이 전부 다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이 계속 이 세대를 향하여 책망하는 게 뭐예요? 이 악한 세대요, 음란한 세대요.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 우리 전 기도 요번에 주보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뭐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은밀한 일보다는 비밀한 일, 비밀한 일. 옛날 성경이 또 번역이 되죠.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너에게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성경은 수많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기도 응답해 주신다고 이렇게 많이 약속을 성경에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는 건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여기 누가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임재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고 지금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누가 오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어제도 설교했죠. 회막은, 기도의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에 답을 받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이 뛰어다니는 데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성패가 갈라져요. 여러분이 그걸 위해 얼마나 기도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이 응답해 줄 줄을 확신하고 기도했느냐, 여기에서 이미 여러분의 인생 승패가 다 나버렸어요. 승패가. 오늘 여기 잘 나오셨어요. 잘 나오셨어요. 그까지 무화과 나무 하나 말라 죽은 것 가지고 뭘 그렇게 놀라냐. 에?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산도 명함 절로 옮겨갈 정도로 너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성의 세계에서 살아요. 자기 머리로 항상 생각합니다. 머리로 이 문제 어떻게 해야지? 이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뭐만 있어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 맨날 여기 이게 쌓여있으니까 행복해 안 행복해? 절대 행복할 수 없죠 이 사람이. 자기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남도 불행하게 만들어요. 자기 성품도 변하고 자꾸 관계도 안 되고 모든 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제 이성의 세계에 갇히지 말고 믿음의 세계에 갇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무한한 세계, 무한한. 여기는 무한해. 다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여기는 전능의 세계예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부터 믿음의 세계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한하면 말른 것 같고 뭘 그렇게 놀래요? 무한하면 말라진 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지금 가슴이 뛰고 아멘. 우리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기도하는 거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받으리라. 그 다 중에 빠지는 건 우리 조 목사님이 금요일에 설계하셨어요. 정력으로 구하는 거. 그리고 몇 가지 얘기하셨죠? 예. 우리 야고보에서 믿음이 없는 기도도 응답 못 받는다 그랬어요. 믿고 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져요. 물론 그것이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죠.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기도했는데 나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 필요한 줄 알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럼 주시지 않아요. 어떻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것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세요. 선한 것.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주세요. 물론 그것과 내가 일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일치할 수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으면 대부분이 일치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 왜? 내가 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걸 구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기도하세요. 잘 맞지 않으면 하나님 맞춰서 응답해 주세요. 맞춤으로. 할렐루야. 그냥 다 그냥 똑같이 복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맞춤형 복지예요. 맞춤형 복지. 여기 다 남았어요. 다 기도 제목이 다 달라요. 처한 상황이 다 달라요.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 그거 전부 다 맞춤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더욱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끝까지 무화과 나무 하나 말라 죽었다고 깜짝 놀라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야 정말 믿음의 세계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여기는 무한의 세계구나. 무한의 세계. 여기는 담이 없는 세계. 여기는 무슨 선을 긋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실지 몰라요. 그런 체험 우리 너무 많이 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막 벌어지고요. 그거 비밀한 일들이 막 나도 몰랐던 일들이 막 벌어지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와서 막 도와주고 만나고 길이 열리고 이런 게 다 믿음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 기도의 열매, 믿음의 열매, 인격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이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어우, 저, 여러분 덥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덥죠? 저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의 인생을 이 하나님의 시냇가에다가 심는 거예요. 여러분이 광야 돌밭에 여러분 인생이 심겨져 있었어요. 여기 있어봐야 무슨 열매가 맺히겠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이사 가야 돼. 이사. 어디로? 시냇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냇가에 가서 탁 맺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때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탁 심겨져 있으니까 물 걱정 있나요? 물을 싹 수분 공급해줘. 하나님 다 공급해줘요. 자양분 하나님이 다 공급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겨져야 돼. 그래서 그 뿌리를 하나님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쫙 뻗어야 돼.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뿌리를 쫙 뻗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왜 저게 안 맺힐까 그랬더니 어느 행가는 이 열매도 못 맺던 포도나무에 이만큼 큰 아주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다 열리지도 않던 포도나무가 열렸나. 가뭄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 뿌리를 쭉 따라갔더니 이 뿌리가 쫙 뻗어가고 대입주간까지 갔더래요. 가뭄에. 왜? 물이 없으니까. 물을 빨아먹으려고. 그래 대임지강까지 뿌리가 가가지고 그 대임지강에 뿌리가 다니까 거기서 어떻게 강해서 수분이 공급돼가지고 이게 갑자기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가뭄이 오고 있습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때일수록 더욱더 여러분 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세요. 계속해서 기도의 뿌리를 하나님을 향해 쭉쭉쭉쭉 여러분 뻗어가셔서 하나님과 닿으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열매로 여러분 응답으로 놀라운 역사로 무화과나무 하나 말라주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도 많은 복을 받고 신앙에도 복을 받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만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런 인생이 되시라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았던 한 사람의 삶이 한 절에 소개됩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3장 36절 사도행전 13장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아멘. 여기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아주 간단하게 묘비명 정도로 써놨습니다. 묘비명.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나중에 죽을 때 묘비에 이 정도 쓸 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가 죽어야지. 에? 누가 써줄 때 묘비에다가 여러분 에? 여러분 묘비에다가 어떻게 써주기 원하세요? 자식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뭐라고? 여기 보면 보세요. 다윗은 당시에 그러니까 자기 살던 시대죠. 자기 살던 그 시대에 우리 항상 우리는 다 우리가 살던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자기 시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100년도 못 살고 갈 뿐이에요. 우리는 장구한 역사에 우리는 점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살다 갈 뿐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은 당시에 자기 시대에 그 다음 중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한 평생이 딱 요약이 돼 있어요. 어떻게 살았다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았습니다. 한평생. 그 다음에 잠들어 죽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에요. 잠들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했을 때 그 다음에 나오면 이제 그가 나중에 부활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여러분 그렇게 좀 묘비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시대에 태어나 내가 내 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여기에 잠들었도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묘비명 그렇게 써도 말하세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예? 이 시대에 태어나셔서 당신의 시대에 한 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 여기에 잠들었습니다. 부활에 그날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이 한평생 이런 인생이 되어서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보시거나 사람이 보실 때에도 신앙과 인격과 믿음과 기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